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 타이트한 원피스 제가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디자인 잠깐 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금 직선이고요. 여기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그냥 직선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약간 들어갔고 여기는 그냥 직선인 스퀘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옷을 하시면 굉장히 그 정장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여성스럽고 얌전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통통하신 분들도 만들어서 입으시면 굉장히 예쁜 옷입니다. 여기 앞에는 앞에가 다 트여 있고요. 단추가 9개 정도 달려 있고요. 단추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크면 한 15mm, 13mm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다트가 하나 있는데요. 앞뒤로 다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다 주머니 하면 좀 이상해요, 사실은. 그래서 옷이 여유분이 제가 2cm밖에 안 줬거든요. 2cm 주니까 딱 맞고 좋아요. 그리고 어깨가 여기 약간 퍼프 소매 있고요. 어깨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7부 소매예요. 여기에서 요 정도까지 오는 7부 소매라서 커프스가 여기 달리는 7부 소매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커프스도 5cm 정도 조금 넓어요. 그래서 그렇게 4에서 5cm 요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뒤에는 트임은 없습니다. 여기 앞에가 다 트여 있기 때문에 뒤는 트임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뒤에도 다트가 하나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스티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맞춤복 할 때는 스티치를 사실은 하나도 안 넣었어요. 겉으로 그 보이는 거를 되게 맞춤복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상침을 하면 좋은데요. 안쪽에다도 상침을 안 하고 예전에 다 호시로 손으로 안 보이게 호시로 떴어요. 그래서 스티치는 하나도 없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스티치 넣고 싶다 그러시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원단은 린넨이에요. 약간 도톰한 린넨이니까 그 정도 찾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길이는 이게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장단지 최대 돌출점을 푹신 덮는 길이에요. 115에서 120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하시고 단추는 여기에 하나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5cm인데 단추가 하나만 지금 넣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단은 4-4인치는 3마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60인치면 2마 반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진행을 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린넨이고 여기 7부 소매라서 제가 안감은 안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안감 혹시 넣고 싶으시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감 없이 안쪽에다가 그 속치마 짧은 거 입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그냥 지금 그냥 겉옷으로 입을 수 있는 거라서 안쪽에 짧은 그 타이트한 반바지나 반바지 입으시고 위쪽은 끈 민소매나 끈 나시 그 티라든지 네 이렇게 하고 바로 제가 패턴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용할 가슴둘레는 자, 가슴둘레를 제가 9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길이는 120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이것도 제가 만들어서 제가 입지 않을 거라서 혹시 맞으시는 분 사이즈 맞으시는 분 있으면 제가 좀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사이즈 보이시죠? 자, 위쪽에 4cm 올라갈게요. 4cm.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지금 뒷판입니다.
자, 92면 90을 4분의 가슴 둘레 진동 깊이 90 나누기 4. 그러면 저는 22.5cm입니다. 4분의 가슴 둘레 22.5cm 하시고요. 자, 등 길이는 제가 40 쓰겠습니다. 40 여기 40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 길이는 19cm 쓸게요. 자, 19cm 쓰시고, 그 다음에 자, 원피스 길이 120cm 쓰겠습니다. 120. 조금 길게 입는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120그 다음에 자, 여기는 6분의 가슴 둘레 자 더하기 3cm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90 나누기 6 더하기 3 자, 18cm네요 뒤품 18cm 쓰겠습니다. 18. 자, 18cm.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 품은 4분의 가슴 둘레. 자, 여유분 제가 2cm만 넣을 거거든요. 2에서 2.5 요 정도. 큰 옷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24.5예요 저는. 자, 24.5 90 나누기 4 더하기 2cm. 네, 24.5. 자, 여기에서 24.5를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뒤쪽에 그 선을 하나 넣을 거거든요. 근데 얘가 좀 타이트한 옷이라서 뒤쪽에 선 넣으면서 약간 허리 부분을 조금 쳐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 제가 1cm만 넣겠습니다. 만약에 20대 여성이거나 30대 중반, 중반에서 30대 위쪽이면, 그러니까 36세, 7세 이렇게 말고 34세, 35세, 33세, 32세 이 정도 되시면 귀 중심에서 1.5cm 들어가시고요. 30대 중반 후반이시면 1cm만 넣으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왜 그러냐면 기혼 여성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복부가 조금 나오고 엉덩이와 허리 차이가 그 줄기 때문에 여기를 1.5cm 넣으면 그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특히 그 특별하게 그 엉덩이가 돌출돼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오리 엉덩이를 있으신 분들은 1.5cm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도. 자, 그 다음에 진동 깊이를 2등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2등분 하셔서 여기 2등분 하셔서 자, 곡자로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리겠습니다. 허리 둘레선 1cm 들어가는데 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1cm 만나는데 찾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한 번 더 그려주세요. 여기가 약간 들어갔어요 우리가. 자, 이렇게 그리셔서 0.2, 0.3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1cm는 밑에까지 다, 밑단까지 다 내려주세요. 타이트한 옷이라서 그래요. 타이트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밑단 쪽은 0포인트를 놓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언제냐면 플라워 부분이 조금 있을 때, 밑단이 얘는 지금 H라인에서 밑에가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1cm가 밑으로 다 내려가는 거고, 만약에 밑에 부분이 엉덩이 부분에서 밑으로 밑에 기장까지의 길이가 실루엣 자체가 L라인 정도 된다, 조금 퍼지는 느낌이다, 그러면은 밑단을 0포인트 가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가 이렇게 해서 밑단까지 다 1cm로 다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목 가겠습니다. 자, 12분의 가슴둘레 일단 놓으세요. 자, 90 나누기 12. 자, 7.5cm입니다. 자, 7.5cm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5cm 위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자, 18cm 이거는 원형입니다. 외우셔야 되세요. 18cm 밑으로 6cm. 그 다음에 자, 연목점하고 연결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이 원피스가 다음 카페에 패키지로 올라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제가 먼저 올라간 디자인은 잘 올려드리지 않는데, 이건 워낙 인기가 많았던 그 30대 주부님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뭐 그 비즈니스 룩이든지, 안 그러면 뭐 결혼식장, 예식장, 그 요런 좀 그, 외출복으로 많이 선호하셨던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예뻐서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허리둘레는 지금 가슴둘레가 86이면 허리둘레가 68에서 70, 그 다음에 90 정도면 허리둘레가 74 정도. 자, 그래서 저는 가슴둘레 90으로 생각을 하고, 자, 허리둘레를 84로 쓰겠습니다. 자, 이거를 4로 나누세요. 나누기 4 하겠습니다. 74 나누기 4. 자, 18.5cm 거든요. 자, 여기에서 허리둘레선에서 18.5cm를 제가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고요. 여기에서 다트, 여기 다트가 들어가서 다트분 2cm, 그 다음에 여유분 2cm 넣어야 되거든요. 기혼 여성이면은 가슴둘레 90에서 기혼 여성이면 더 허리둘레가 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허리둘레가 얘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다트 분량을 줄이시면 됩니다. 근데 여유분 줄이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좀 타이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허리둘레가 커서 여기가 라인이 안 나온다, 옆에 라인이 안 나온다 그러시면 여기 1cm 파는 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중심을 그냥 라인만 넣으셔야 되고, 여기에서 4분의 웨이스트 더하기 다트분, 그 다음에 여유분 2cm 이렇게 놓으셔야 되세요.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 실루엣이 나오시면 지금 4분의 웨이스트 더하기 여유분 2cm, 다 다트분 제가 2cm로 줬는데요. 다트분을 그 허리둘레가 많이 나가시면 다트분을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다트를 여기 1cm만 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뒤중심을 그 여기 1cm를 파지 마시고 그냥 선만 넣으시고요. 정리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저는 지금 이렇게 2cm, 2cm를 줬더니 여기가 라인이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트를 제가 1.5cm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트를 1.5cm만 줄게요. 그래서 여기 룰이 4분의 웨이스트 플러스 다트분 1.5, 여유분 2cm. 그래서 4분의 웨이스트면 18.5 더하기 1.5cm 더하기 2cm거든요. 자, 이거를 더해보겠습니다. 18.5 더하기 1.5cm 더하기 2cm. 자, 저는 22cm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여기서부터 22cm 이렇게 해서 표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 둘레는 제가 96cm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더 엉덩이 둘레가 더 나가시면 더 주시면 되시고, 자, 그래서 96에서 98 정도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허리 둘레가 많이 나가시면 엉덩이 둘레가 작을 수 있고 작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엉덩이 둘레를 임의로 조금 더 크게 놓으시면 좀 날씬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엉덩이는 조금 크게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96 나누기 4 해볼게요. 그러면 24고 더하기 여유분 2cm. 자, 26cm 거든요.
여기에서 26cm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요. 자, 라인은 괜찮거든요. 이대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 곡사 쓰는 거 이렇게. 자, 요선이고요. 여기랑 이렇게 해서 연결. 여기는 직자 쓰면 사실은 안 되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우리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에요. 다. 그래서 곡자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힙둘레선에서 허리둘레선까지 곡자로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간 각이 졌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곡으로 연결해 주세요. 곡선으로. 네,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 26cm를 밑단까지 다 내려주겠습니다. 26cm. 자, 이렇게.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다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자, 밑에를 제가 조금 좁히겠습니다. 자, 여기를 1.5cm만 제가 좁힐게요. 1.5cm. 요거를 직자로 연결하세요. 엉덩이랑 여기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밑에가 약간 작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밑에를 조금 더 작게 입고 싶으시면 2cm까지 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위로 올라올게요. 자, 여기에서. 자, 목을 제가 팔 건데요. 목은 3.5에서 4 요정도 파시면 됩니다. 자, 제가 3.5cm만 파겠습니다. 자, 3.5cm. 자,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게 그 빨간색이 조금 흐린 게 있어서 그래서 어둡게 느껴진다고 글을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좀 패턴이 조금 패턴 보는 게 좀 어려우신 분 같기도 하더라고요. 글을 올려놓으신 분이. 네, 이게 동영상 보는 것도 이것도 조금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자, 4cm 제가 파고요. 자, 밑으로도 제가 1.5cm를 파겠습니다. 자, 이거 파고 안 파고는 여러분들 그 취향에 따라서 줄이고 늘리고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 그 실루엣이 나오기 위한 사이즈는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나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1cm 만나는데 각으로 연결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S모도 작은 쪽으로 그려줍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아직 어깨를 안 놨거든요. 자, 어깨는 여기에서 1cm나 1.5cm 나가시고요. 실측치가 있으시면 2분의 어깨 너비 여기에서 포인트 놓으시고 여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는 19.5cm를 놓을게요. 그러면 1.5cm가 뒤품선에서 저는 나갑니다. 자, 그래서 1.5cm를 제가 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옷이 어깨가 퍼프가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은데요. 약간 퍼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많이 벌리지는 않아도 되고. 그래서 어깨에 퍼프가 있는 경우에는 어깨를 치거든요. 그래서 그 치는 거를 제가 2cm를 여기에서 치고 나갈게요. 자, 어깨를 2cm를 치겠습니다. 근데 이거 2cm가 많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이면 1.5cm만 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진도 깊이를 제가 22.5cm를 했는데요. 제가 요거를 0.5cm만 올릴게요. 여기 0.5cm만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진동 깊이를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진동 깊이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진동 깊이에 대한 영상이 하나 뒤쪽에 있어요. 오래전에 올린 영상이. 거기 뒤쪽에 가슴 둘레 얼마면 진동 깊이 얼마 놓고 이거를 제가 글로 정리해서 화면에다 띄워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셔서 그거를 못 보시나 봐요. 계속 물어봐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 가슴 둘레 얼마는 진동 깊이 얼마
가슴 둘레 얼마는 진동 깊이 얼마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아무 소용이 없네요. 계속 물어보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 거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영상을 조금 다 끝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 안에 그 제가 내용을 다 이렇게 올려드렸는데도 동영상을 끝까지 다안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 필요한 데만 이렇게 보시고 보시고 이렇게 하고 마르시니까 제 멘트를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멘트가 들어갔는데도 똑같은 질문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죠. 아, 영상을 다안 보시는구나. 영상 안에 있는데 질문이 또 들어오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눌러놓으시고 일하시면서 들으시고요. 두 번째는 필기하면서 이렇게 하시고 패턴 뜨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옷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두개 만들고 말거 아니면 제 영상을 계속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급하셔가지고 또 지루하시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루하시니까 안 들으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틀어놓고 일하시면서 귀만 열어놓으세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앉아서 그거를 패턴 그리는 거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돌려서 체크하시면 좋아요. 여유분은 얼마 줬고 어디를 얼만큼 팠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만 그냥 대충 필기만 하시면 그리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제가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요거에 관한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어깨가 파질 때에는 뒤품선을 이 뒤품선 자체를 이동을 안 하고 뒤품이나 앞품선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얘를 옮기지만 뒤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어깨가 옮겨져서 안으로 들어와서 얘를 그릴 때에는 뒤품선은 건들지 마세요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막 기억을 좀 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약간 뒤품선이 여기는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두 번에 그려야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리고 얘를 이렇게 돌려서 네, 이 손을 그냥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이게 요 라인이 미우시면 약간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은데 네, 이렇게. 네, 제가 조금 늘게요. 너무 일자라서 제가 2cm 넣는데 1.5만 파볼게요. 왜 그러냐면 라인이 별로 이쁘지가 않아서. 그래서 여기 최종 1.5 제가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0.7 정도 지금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옷을 해도 작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그 어깨가 1.5cm에서 2cm 정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퍼프가 있고 그래서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다트를 제가 1.5cm 다트 양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트를 그리시면 되고요. 자, 여기 다트 그리는 거는 보통은 여기 이그 진동 깊이선에서 2등분해서 내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허리둘레가 굵으신 분들은 여기가 이쪽이 패널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 허리둘레선에서 2등분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2등분 했는데 여기가 너무 이쪽으로, 암홀 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면 그건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재면 제가 22cm, 자, 2등분하면 11cm. 이렇게 해서, 자, 여기 2등분입니다.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자, 1.5를 줬기 때문에 양쪽으로 0.75, 0.75. 이렇게 해서 얘랑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얘도 진동 깊이 선까지. 자, 지금 이 다트도 사실은 여기까지 올리시는 분도 있고요. 여기에서 밑으로 2.5cm 내외로 내리시는 분도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셔도 사실 별 상관은 없는데요. 한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이 나는 좀 있다, 그러면 얘를 내리시는 게 맞습니다. 다트를 여기까지 박아놓으면 여기가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당길 수 있어요. 또
옷이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기혼 여성들은 여기에 살찌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면 얘를 최대한 4cm까지 밑으로 내려서 박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리기는 여기에 그리지만 이거는 패턴상의 다트 끝점, 그 다음에 4cm 내리는 거는 봉제상의 다트 끝점으로 보시고 박으실 때는 4cm 밑으로 내린 선을 박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제가 끝났습니다. 뒷판은 끝났고요. 자, 앞판 그리겠습니다. 자, 앞판은 제가 쉽게 그냥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쓸게요. 자, 여기 복사를 하긴 할 건데요. 여기 앞에를 제가 여기 여민분이 있어서 조금 앞에를 여유분을 좀 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복사하시는 거 기본선 아시죠? 이제 제가 복사도 많이 해서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복사할 때는 앞판의 옆선에 이 옆선에 다트가 없을 때에는 다트를 안할 때는 복사를 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용어로는 언더암 다트예요. 이 다트가 옆선에 있는 다트가 있을 때에는 복사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챙겨서 복사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헷갈릴 때가 좀 있어서 옆선에 다트가 있을 경우에 복사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시고요. 지금처럼 세로 다트가 있는 경우에는 복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일부러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되셨죠? 네, 복사할게요. 자, 기본선 4cm 내려온 선입니다. 자, 가로선 다 그리시고요. 자, 여기는 0.5cm 위로 올라온 선을 복사해 보세요. 자, 진동 깊이, 그 다음에 허리 둘레선, 그 다음에 엉덩이 둘레선, 자, 그 다음에 밑단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앞에 앞 중심선 그려놓을게요. 1cm 들어간 선 아닙니다. 여기 패턴지의 끝이에요. 이렇게 그려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2분의 가슴 둘레 한그 뒷목 너비를 이렇게 살짝 표시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뒤품 그려놓으시고 여기 4분의 가슴 둘레 더하기 2cm 한 거, 그 다음에 4분의 웨이스트 플러스 다트분 1.5, 여유분 2cm. 여기는 4분의 힙 더하기 2cm. 이 사이즈입니다. 자, 요거를 표시를 이렇게 일단 해놓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쭉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밑에는. 자,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다 그리시고, 여기는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시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각이 졌으면 살짝 곡으로 연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목 너비는 12분의 가슴 둘레 더하기, 마이너스 0.5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18cm입니다. 여기는 똑같이 6cm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랑 다시 연결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요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더하기 0.5입니다. 12분의 가슴 둘레 더하기 0.5cm. 자, 제가 8cm. 그리시고, 직각으로 내리시거나 똑같은 사이즈로 하셔서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사이즈로 내리시는 게 훨씬 더 정확도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변형하겠습니다. 여기 옆목 3.5cm 파주시고, 3.5cm. 그 다음에, 자, 여기 목에서 6.5cm를 내려주세요.
이게 뭐판 거거든요. 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으시면 덜 파셔도 괜찮습니다. 자, 6.5cm 내리셔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자, 2.5cm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연결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사선이 졌거든요. 자, 여기 위쪽으로, 자, 2.5cm 제가 올릴게요. 2.5cm. 그래서 얘랑 이렇게 해서 연결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가 약간 들어갔어요. 여기는 이 선이 맞는데, 그래서 그걸 좀 그려주세요. 0.5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넣어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훨씬 낫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렇게 그냥 사선으로 연결하시고요. 자, 여기 여민분 1.5cm. 1.5cm 그리세요. 밑에까지 다 그리세요. 밑에까지 1.5cm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처진 분 1.5cm 그리겠습니다. 이거는 타이트한 거라서 아마 그리셔야 될 겁니다. 옆에 다트가 없어서.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올리는 거는 플레어가 됐을 때, A라인 스커트 이럴 때, 여기가 커질 때만 그리시면 되세요. 자, 여기가 직각이 되도록 해서 여기 옆선 점에서 처진 분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위로 올라갈게요. 자, 여기 다트 그릴게요. 자, 여기 다트 그리기 전에 제가 어깨를 재겠습니다. 자, 뒷판 어깨를 재셔서, 자, 여기 원래 여기까지, 네, 뭐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여기 1.5 들어온 선까지만 잴게요, 제가. 뭐 여기까지 재서 들어와도 상관은 없고요. 자, 11.2cm. 자, 이게, 제가 여기에서 11.2cm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겠습니다. 자, 얘도 아픔선에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픔은 뒤품보다 1cm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 들어오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살짝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선에서.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그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도 두 번에 그릴게요. 한 번에 그리기에는 여기가 고개 조금, 여기가 좀 낮아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제가 0.45 정도 조금만 넣겠습니다. 0.4에서 0.5 정도 안으로 조금 넣을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패턴 그리실 때 이렇게 임의로, 라인 때문에 임의로 조금씩 넣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할 때는 지금 얘는 그 소매가 퍼프라서 이렇게 가능한 거고요. 새딘 소매인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이트해서. 그래서 어느 소매든지 다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퍼프 소매처럼 좀 편한 옷, 얘를 깎아도 소매가 불편하지 않을 그럴 디자인일 때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트 그릴게요. 자, 다트는, 자, 이 폭은 제가 8.5cm를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8.5cm, 여기가 센터 프론트 라인입니다. 8.5cm, 8.5. 자, 살짝만 그려놓으시고, 자, BP점은 여기 맨 처음에 여기 숄더 네크에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26을 제가 볼게요. 전에 어떤 분이 지금 이 유장 닿는 선이 책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 선에서 잡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그분이 질문이 이건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그냥 밑으로 이렇게 해서 26cm 하고 싶으면 26cm,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측할 때 생각하시면 답이 딱 나와요. 계측할 때, 여기 유장 계측할 때, 숄더, 네크 포인트에서 얘를 계측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아무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이론상 맞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책에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26을 찍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측을 할 때에는 여기면 지금 우리 인체상에는 없어요. 이 점이. 근데 여기에서 잰다고 26cm를 하는 거는 이게 맞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숄더 네크 포인트가 여기잖아요. 연목점. 그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BP점까지 찾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선, 약간의 사선으로 재는 게 맞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여기서가 아니라. 자, 이거를 수직으로 밑으로 내리세요. 세로 다트라서. 자, 이렇게 내리시고, 여기에서 제가 1.5cm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0.75, 0.75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가 BP점. 자, 26cm를 제가 썼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간격차가 굉장히 넓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약간만 이쪽으로 이동해줘도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이동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PP점이 틀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말고 1.5cm 정도만, 최대 1.5cm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선에서 1.5cm만 제가 이동을 할게요. 여기가 프린세스 라인, 아몰 프린세스 라인이나 어깨 프린세스 라인, 숄더 프린세스 라인일 경우에는 더 이동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그 라인이 없고 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다트 포인트가 BP점하고 유사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5 이상 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기 싫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1.5cm 이동해서, 자, 양쪽으로 0.75, 0.75 이렇게 하셔서 얘랑 연결하세요. 얘랑 연결하시고, 여기랑 연결하시고, 연결하신 다음에, 자, 얘는 패턴상의 BP점, 그죠? 패턴상의 BP점이고, 봉제상의 BP점은 여기에서 최대 4cm까지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 많이 내리고 적게 내리고는 여러분들 가슴의 형태에 따라서 많이 내릴 때도 있고 적게 내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랑 이제 다시 이렇게 연결해줘서 봉제상의 BP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안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안 잡히시면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리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단추 표시는 15mm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1.5cm 내려오시고, 자, 요거는 제가 8cm로 좀 그려볼게요. 8cm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8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길이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라 길이를 얼마 잡았는지 보시고 얘를 간격을 선택을 하세요. 여기까지가 9개거든요. 제가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9cm나 8cm, 요 정도 간격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암홀 재세요. 자, 23.5cm. 자, 이게 앞판입니다. 그 다음에 뒷판. 25cm 나왔네요. 25.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소매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으시고 소매는 2차 변형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안 하고 재단할 때 곧바로 제가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하나는 23.5, 하나는 25였나요? 자, 이거 두 개 더 하시면 자, 5, 8, 48.5cm네요. 자, 여기 룰 AH 4 더하기 3cm. 자, 15.1cm인데 제가 15.1 할게요. 15.125인데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소수점 두 번째 자리부터 오면 반올림 아니면 그냥 당겨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15cm 이렇게 해서 얘랑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자, 소매 길이는 제가 일단 60cm 놓고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16cm 올라올게요. 그냥 여기 밑에서 16. 여러분들 소매 길이 재서 하세요. 제가 입을 게 아니라서 제가 제한테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앞판, 여기가 뒷판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자, 뒷판이 25cm. 자, 0포인트 여기 25cm 여기서 찾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23cm에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6cm, 뒤쪽은 5cm, 자, 여기 3cm, 5.5cm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를 자, 재셔서 20.2cm, 자, 밑에까지 다 놓으세요. 그냥 20.2cm, 여기는 17.3cm, 17.3cm. 자,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시고 왜 밑에까지 다 놔야 되냐면요, 지금 여기 위치가 몇 cm인지 몰라요. 여기가 기본 그 패턴 그릴 때 기본 선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선은 엘보라인이 기본 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엘보라인은 지금 그릴 필요가 없어서 제가 요 선을 그냥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16cm 위 올라왔을 때의 이 둘레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그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시고 자, 위에 연결하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지금 그리는 게 다 소매 원형입니다. 그래서 소매 원형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소매를 여기를 그 줄일 건데요. 지금 요 정도 올라오는 길이면 한 통이 여기 둘레가 한 30cm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이즈 여러분들 그 여기 재시고 여러분들 길이까지 어디까지 할 건지 길이 정하셔서 그 둘레를 재보시고요. 4에서 6cm 정도까지 여유분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에서 6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 둘레 더하기 4 더하기 혹은 6 요 정도 그 사이에서 여유분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자, 저는 여기를 자, 24로 제가 해볼게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24, 0.5만 더 키우겠습니다. 여기는 긴 팔로 입는다고 생각하고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그리시고 안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바로 놓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이제 2차 변형이 들어갈 곳이라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여기가 지금 29.5cm 거든요. 네, 이 정도 나오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도 퍼프가 들어가고, 밑에도 여기가 그 퍼프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벌리셔야 되고요. 1차로 요선은 벌리셔야 되고, 위에도 다 제가 자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자, 여기에서 5cm. 그냥 이렇게 5cm, 5cm 체크하셔도 됩니다. 여기를 2등분 할게요, 그냥. 왜 그러냐, 밑에도 벌릴 거라. 2등분. 자, 여기도 2등분 재서. 자, 이렇게 해서 얘랑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 여기만, 여기 따로 하면 좀 복잡해져서 여러분들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커프수 분량을 제가 뺄 거거든요. 소매 길이가 짧을 경우에, 긴 소매가 아닐 경우에는 이 커프수 분량까지, 커프수 길이까지를 소매 길이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시험 보시는 분들은 꼭 요거 유념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 시험 보러 가면, 이그 커프수 분량까지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시험 문제라서 물어보면 안 되는데 답답하니까 이제 자기는 모르고 그 시험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는 하죠. 자, 여기를 제가 4cm만 해볼게요. 근데 사이즈가 100 넘으시는 분들은 여기 커프수 5cm 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자, 저는 4cm만 내려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쓸 거는 제가 요선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조금 커도 되는 게 어차피 얘를 벌릴 거니까, 그죠? 이거 말고도 더 여유분이 더 필요하니까, 이거는 조금 더 커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그냥 쓰는 거는 아니고요. 패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변형하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라서 변형을 제가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재단할 때 제가 바로 그냥 변형 안 하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선 방향. 그다음에 커프스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재단할 때 하는 거라서 커프스는 사실은 잘안 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28cm 볼게요. 여기가 저는 28, 사이즈마다 틀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식사 방향은 여기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몸판. 얘는 이 앞에가 식사 방향일 거고, 자, 여기. 입니다. 네, 여기 골선 아니고요. 골선이 필요하신 분도 계십니다. 보시고 골선 필요하면 골선으로 진행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잠깐만요. 제가 안단을 그려드릴까요? 사실은 안단을 제가 잘안 그리는데 안단은 자, 여기 기본 4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4, 그 다음에 여기는 8에서 10. 자, 제가 10 볼게요. 이게 안단이 너무 작으면 좀 저렴해 보여서 이렇게 해서 S모드로 한 번에 가요. 그래서 여기 직각 만드시고 여기까지 다 가시면 안 되고 조금 전에 끝나세요.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앞판. 자, 앞판은 일부 한 BP점 있는 요 정도 허리 둘레선까지는 자, 여기 여밈선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10cm. 원단이 좀 있으시면 여밈에서 10cm. 앞 가장자리 선에서 10cm에서 밑에까지 다 연결하세요. 자, 밑에까지 연결하시고, 자, 어깨는 4cm 보시면 되시고, 똑같아야 되니까. 자, BP점을 기준으로 해서 패턴을 이 자를 두 번에
이렇게 두 번에 그리시면 좋습니다. 자, 얘는 여기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네, 여기 선이 많아서 이렇게 여기가 밑에까지 10cm 다 내려가시고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커팅 라인이 이거는 뭐 안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입니다. 이렇게고 이렇게 여기 들어간 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밑에 쭉 들어간 선 자르시고 밑단 자르시고 얘는 이 선입니다. 뒷판은 자 이거 없으신 분도 계십니다. 사이즈가 많이 나오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입니다. 네, 안단은 패턴에서 자르셔도 되고 재단한 다음에 복사하셔도 되고 그냥 임의로 여러분들이 그냥 뜨셔도 괜찮습니다. 자, 소매는 지금 이 선이 잘릴 거예요. 이거 빼놓고 자, 이렇게 잘릴 거고 지금 이 선하고 이 가운데 선은 네, 이거는 지금 재단할 때 할 거라서 요거는 자르시지 말고 이렇게만 잘라놓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헤어 네크라인 타이트한 원피스 패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